방금 내가 본 패션쇼의 카펫이 그대로 있고 아. 또 각종 사람들이 두고 갔던 선물도 그대로 있고 아니 나는 물병 하나 아끼기 위해서 내 텀블러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한 시간도 안 되는 행사 때문에 쓰레기 이렇게 할 거면 나 이거 왜 하고 있지?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어차피 끝났다. 아. 그래서 거기서 무력감이 얻게 되면서 그때 기울증 좀 알게 됐어요. 아. 진료실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안 들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진짜 지구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네, 오늘은 너무 유명하신 분을 저희 채널에 좀 모시게 되었어요.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 비정상회담으로 친숙한 우리 줄리안님을 모셨습니다. 아, 이제 한국 산 지 21년 차 벨기에보다 한국 더 오래 살았습니다. 네. 갑자기 저희 채널에 줄리안님께서 왜 나왔나 좀 궁금해 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 줄리안님이 다른 매체에서 인터뷰한 거를 보게 됐는데 저희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모시게 됐어요.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자세 그리고 기후우울을 알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후우울이란 게 사실 많은 분들에게 되게 생소한 단어일 텐데 좀 어떤 걸 아르셨던 거고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기후 문제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대처하는 환경 전사가 되신 건지. 좀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이 80년도 때쯤에 이제 그런 유기농 채소과 그런 제품 판매하는 가게 운영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또 뭐 자연 속에 살아서 좀 자연 되게 좋아했었던 사람인데 네. 그러다가 한국 와서 이제 2007년, 2008년도쯤에 그때 이제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 통해서 거기서 처음으로 전 기후위기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근데 이제 와 뭐지? 이게 문제 너무 큰데? 하면서 되게 흥미를 많이 가지고 그리고 되게 많은 고민하게 됐던 거죠. 이거 진짜인가? 야, 진짜면 이거 정말 문제 크겠는데?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실천을 더 계속해서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갑자기 비정상회담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내 목소리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목소리 내야 되니까 더 공부하고 보게 되고 제가 기억나는 게 2015년쯤이었을 건데 그때 이제 그레타 툰베리라거나 이런 분들 나와서 이제 Friday for Future라고 이제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 해가지고 이제 그런 행진 같은 거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초대받아서 저도 행진 때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함께 목소리 내고 우리가 환경 위한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약간 목소리 냈는데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저 음악 하니까 전 DJ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이랑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결합하는 그런 영상 만들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유럽연합 이제 한국에 있는 대표부에 제안해서 그래서 아 오케이 하자 해서 영상 만들었는데 그냥 너무 이제 마음에 드셔가지고 언어 없이 그게 이제 소리로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좋다 해서 그래서 그때 저를 유럽연합 기후행동 친선대사로 네네. 이제 임명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리고 거의 한 1년 뒤에 갑자기 저는 좀 대외적인 활동을 안 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기울증이었어요. 제가 이제 기울증 알게 됐던 계기가 뭐였냐면 패션쇼 보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딱 패션쇼 보고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도중에 거기가 이제 그 폐기물 버리는 공간 지나갔어요. 방금 내가 본 패션쇼의 카펫이 그대로 있고 또 각종 사람들이 두고 갔던 선물도 그대로 있고 또 막 무슨 현수막이라거나 이런 것도 막 행사할 때 항상 쓰듯이 네네. 너무 쓰레기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든 생각이 뭐냐면 아니 나는 물병 하나 아끼기 위해서 내 텀블러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한 시간도 안 되는 행사 때문에 쓰레기 이렇게 할 거면 나 이거 왜 하고 있지?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좀 멍청한 행동 같고 사람들이 너무 관심 없고 어차피 끝났다. 그래서 거기서 무력감이 얻게 되면서 그때 기울증 좀 알게 됐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처럼 이제 무력감 느끼시고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자기가 뭐만 사면 지구에 막 영향을 막 해 끼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되게 다양하게 오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되게 공개하고 오픈했을 때마다 많은 분이 찾아와서
자체도 어떻게 극복이 되시냐거나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궁금한 게 또 반대로 또 기울증 저는 이제 그냥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 또 어떻게 환자 중에 또 그런 얘기도 하시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상당수 분들이 무슨 기우울증이야. 얘네 맨날 우울증 다루는 채널이니까 이제 이상한 이름 붙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줄리안님을 모시면서 좀 인터뷰들도 찾아보고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사계절 국가여서 그런지 이 기후변화에 좀 둔감하다는 외국에 비해서 둔감하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기후위기에 대해서 너무 순진하고 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온 것 같은데 올해부터 진짜로 진료실에서 많은 변화를 느꼈어요. 아. 오늘 저희가 이제 10월 2일에 만났는데 네네. 그저께까지만 해도 정말 더웠잖아요. 아, 너무 더웠죠. 네. 저도 대한민국에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 게 처음이어가지고 진료실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안 들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진짜 지구 망하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 어차피 막 진짜 살기 싫은 거 힘든 거 막 이렇게 숙제처럼 살고 있는데 어차피 미래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내가 왜 이래야 되냐 저희 뇌부자들 채널에서도 자주 얘기했던 게 사람 뇌를 컴퓨터에 저희 비유해서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컴퓨터가 고장나는 방법 중에 가장 흔한 거는 일단 과부하죠 과부하 맞죠 과부하 네, 과부하가 걸리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고장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냥 열 열로 인한 과부하와 열로 인한 스트레스도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국제학술지에 좀 발표된 거를 보면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14.6%가 폭염의 영향을 받았다. 예, 그리고 폭염의 영향이, 폭염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 중에는 이제 불안이 30% 정도, 그리고 치매도 20%, 조현병도 19.2%, 뭐 우울증도 11%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온에 지나치게 노출되면은 신체가 체온 조절의 한계점을 초과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졸이 너무 많이 나오고, 체온 조절 중추도 이상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이게 어쨌든 뇌에 과부하를 일으켜서 실제로 정신질환으로도 이어진다는 내용인 거죠. 기온 변화 자체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 기후 위기가 오는 거를 보면서 우울과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게 기후 우울증이다.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세대 네네. 그리고 이제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뭐 농부나 아니면은 또 이걸 연구하는 과학자들 이런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쵸.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진료실에서도 젊은 분들한테 더 많이 듣게 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좀 키우고 있는데 초등학생 애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첫째가 진짜로 자기는 너무 원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태어나자마자 이런 기후 위기가 있는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와 그렇구나 얘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겠구나 그렇죠. 나오자마자 미래에 대해서 다 암울한 얘기만 듣고 앞으로 계속 더워질 날만 남았다라는 얘기만 듣고 이러면은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또 이런 억울함을 넘어서 이게 만약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정말 되게 무력감과 되게 어떻게 부정적인 정서에 그냥 말 그대로 휩싸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료실에서는 사실은 다양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주된 작업은 뭐냐면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 그런 일 잘 일어나지 않는다. 보통 괜찮다. 네, 보통 아이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네. 우리 그냥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자라는 말을 그동안 계속 해왔었는데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실존하는 문제고 정말 점점 더 커지는 문제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마냥 걱정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제 고민이 든 거고 아마 다른 정신과 의사들도 올해는 좀 이런 고민을 처음으로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미 기후 우울을 앓으셨고 자기만의 어쨌든 방법으로 좀 극복을 하신 줄리안님에게서 저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지 라는 좀 압도적인 무력감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결국은 좀 벗어나게 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아 네 솔직히 저는 그 강연할 때 특히 그 기울증 알았다는 얘기 꼭 해요 그러고 나서 극복했다
희망 같이 가지게 됐던 계기가 있었다. 제가 봤을 때 왜 이 기울증이 생기냐면 내 실천 너무 작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고 문제 너무 크니까 맞아. 나 뭘 하겠어. 나 혼자 텀블러 들고 나면 진짜 뭐 되겠냐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힘을 얻게 됐던 계기가 특이한 게 운동선수에 대한 다큐를 보면서 저 힘을 얻게 됐어요. 근데 거기 다큐 나온 분들은 이제 비건 운동선수도 나와요. 처음에 비건? 운동선수? 붙으랴 붙들 수 없다고 저 생각을 했단 말이죠. 네네네. 초반에 이제 막 마라톤 선수 이런 데 많으신 분 나와요. 그러면 그래 뭐 그런 분 그럴 수 있겠다 막 생각하면서 보다 갑자기 딱 이제 한 3분의 1쯤에 서 역도 선수인데 비건 권투 선수인데 그 맥그레거하고 시합 붙어요. 이겨요. 비건. 그리고 스트롱맨이라고 아세요? 스트롱맨. 네, 네, 그 막 자동차를 막 업고 막 막 밧줄로 기차 당기고 막 이런 분들 기네스 기록 세우는데 비건. 갑자기 저는 에? 그러면 저는 항상 채소 풀떼기만 먹으면 절대 힘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선수도 비건으로 바꾸고 퍼포먼스가 좋아졌어요. 누구야? 그 NBA 농구선수인 크리스폴이라고 예! Yeah! 크리스폴 네. 아시는구나. 네, 네. 네, 비건으로 바꾸고 부상도 네. 없어지고 맞아요. 선수 생활을 길게 이어가고 있고 아시는군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저한테도 굉장한 컬처 쇼크가 왔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저도 대회 날 아침엔 항상 고기 구워 먹고 이러고 갔던 사람인데 이게 진짜 바뀌는구나 라는 걸 목격하니까 너무 신기했었어요. 근데 왜 그거 보면서 제가 희망 가지게 됐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버거킹에서 와퍼셋 다섯 개 중에 하나 비건으로 팔리고 있어요. 벌써 버거킹 대표님이 나 환경 너무 사랑하고 동물 너무 사랑하니까 비건 버거 내야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바꾸다 보니까 잠깐 우리 비건 버거 는 주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까로 하면 후자죠. 아마 후자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말로 육식의 대명사인 버거킹 바뀌게 됐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인 거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구매하고 우리가 소비하고 우리의 생활 패턴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인간 보면 세상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다 바뀌는 것만 바라봐요. 그래서 지금 환경에 대한 생각 다들 없으니까 다 바뀔 때까지 언제 기다려? 그럼 너무 무력해지죠. 근데 저는 주로 이제 그런 예시 듣는데 세상 변한다는 예시 하나가 MBTI.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자, 10년 전에 MBTI 아던 사람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막 몇 명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땠냐 보면 옛날에 친구한테 MBTI 검사 해보라고 했을 때 막 사이비 종교냐고 막 이렇게 물어봤었대요. 그래서 진짜로 사람들이 약간 이거 왜 해야지? 근데 어느 순간 한 명이 10명 돼 10명 100명이 되니까 어느 순간이 반 정도까지 다 MBTI 했고 그 나머지 반까지 될 때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10%의 사람들은 어떤 거에 대한 관심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비주류에서 주류 의견을 바뀌게 되고 그때부터 가속화가 붙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10%? 100% 다 바꾼다는 거 아니고 10%만 바꾸자. 버거킹도 바뀌었는데 그래 우리 10%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희망을 얻게 되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힘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다 바꾸냐 100% 다 못 바꾸니까 나는 무력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꼈는데 100에서 10만 바꾸면은 네. 생각보다 가속화되는구나 맞아요. 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는 좀 힘이 생겼다. 맞아요. 처음에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보면 세상이 안 바꾼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바꾸잖아요. 금방 까먹어요. 예를 들면 실내 흡연. 맞아요. 20년 전에 이거 했으면 아마 같이 이렇게 맞담배 하면서 그래서도 별로 안 이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20년 전에 대학 다닐 때 생각해보면은 동아리방에서 선배들이 다 담배 피우고 있고 이랬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지금은 그러면 대체 생상도 네. 못하죠. 네. 근데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당연하게 됐고 마치 늘 그래왔던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다 안 바뀌어도 변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알게 되면 왜냐면 주로 인간은 다른 분이 하는 것을 따라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사람 MBTI 하면 하고 싶죠. 나도 소외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본능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세상 바뀌었을 때 바뀌었다는 것은 금방 잊으니까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세상 계속 바꾸고 있다. 생각보다 크게 우리가 손도 못 댈 문제는 아니고 맞아요. 완전 임계점에 다 가버린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우리는 바뀔 수 있다. 10%만 바뀌어도 그쵸? 이렇게 바뀐다.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굉장히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사실 뇌부자들을 2017년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네. 그 저희가 이제 시작한 이유가 한국 사회에서 정신과에 다닌다는 거, 뭐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봐서 맞아요. 이거를 좀 그래도 좀 바꾸기 위한 우리 되게 작은 시도를 해보자라고 네네.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어쨌든 봐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 채널 뭐 몇 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지금 이제 20만 명 조금 넘는 분들이 봐주고 계신 거고 그리고 그 외에 정신과 의사들이 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아주 큰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난 7년,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되게 많이 변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죠? 그 네. 바라보는 그 그쵸. 특히 정신과를 바라보는 역과에 대해서 네.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많이 변했고 이제는 그걸 이상하게 얘기를 하면은 너는 지금 때가 어느 텐데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냐 라면서 이제 약간 주류가 좀 바뀌는 듯한 게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정신과에 모든 사람이 다 다니냐? 아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과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정신과 갈 수 있는 곳이지라는 사람이 한 10%만 늘어나도 사회 전체적으로 다 변한다는 그런 거를 저희도 좀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의견을 좀 더 퍼뜨리고 좀 다수의 의견이 되게 해야 될 텐데 그럼 줄리아님께서 좀 생각하시는 그리고 실천하시는 방법들에는 또 어떤 게 있으세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뭐 아마 다들 뭐 덤블러 들고 다니고 막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마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진짜 뭐 덤블러는 저는 1년에 페트병 하나 쓸까 말까 정말로 이제 안 쓰고 있어요. 일회용컵도 네. 안 쓰고 그리고 뭐 옷 오래 입기라거나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효과 있는 게 뭐냐면 배우는 거 그리고 알리는 거 그 컨텐츠 많이 보시지 않나요? 네. 저희도 지금 막 유튜브 보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보고 계실 텐데 컨텐츠가 나한테 왜 뜨냐라고 보면 사람들이 주로 알고리즘 때문에 보던 떴다 거, 보던 거 알고리즘이죠 그쵸? 관련된 거 그래서 알고리즘 왜 나한테 보였다라고 보면 나와 비슷한 것을 좋아요 눌렀던 사람들이 좋아요 했기 때문에 나한테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알고리즘 봤을 때 이 영상은 뭐 너가 좋아할 것 같다 이제 좋아요 눌렀기 때문에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말이 뭐냐면 알고리즘 우리가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알고리즘을 그냥 만들자 흐름을 우리가 좋아요 누를 때 사람들이 아, 나 이 영상 좋아해서 좋아요라고 누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좋아요가 뭐냐면 투표예요 알고리즘에게 이 영상 더 보여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여러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컨텐츠 보다가 좋아요 누르기 전에 나 이 영상 정말 다른 사람 봤으면 좋겠는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방송에 나왔는데 시청률 좋았어요 뭐 했을 것 같아요? 또 했죠 네. 그러니까 강판해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나와서 기우기 막 대해서 얘기했고 기울증 대해서 얘기했어요 네. 이거 막 초대박이 나요 막. 그치 조회수가 잘 나와 막 천만 뷰 막 딴 채널에서 또 부르겠지 뭐. 그 다른 채널을 네, 부르겠죠 네. 아니면 이 채널에서도 아 줄리안 씨 이번에 네. 아, 영상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 같이 한번 또 나와서 네.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네. 야 저희가 이제 좋아요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 적 없어요 또 모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 제가 봤을 때 요새는 사람들이 다 정보 얻어가는 게 매체인데 그 SNS고 유튜브고 인스타그램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의도적으로 소비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많은 사람들이 여기 좋아요 누를 때마다 더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누르고 야, 공유 많이 하시고 이게 또 이렇게 이어지네 댓글 많이 다르고 댓글 중에 네. 주연 나와서 너무 좋았다 라거나 하면 사심 없이 하면은 보다 빠르게 더 많은 분들은 뭐 기울증도 그렇고 또 정신건강도 그렇고 또 환경에서 더 관심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저희가 제가 아까 진료실에서 이제 우울하거나 불안한 분들과 대화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라고 이제 안심시키고 네.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근데 저희가 되게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들 막 걱정이 너무 많아서 무기력에 빠져있고 압도당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는 생각을 약간만 돌리도록 해요 그럼 지금 뭐 할까? 돌리도록 하거든요 실천으로 예. 그러니까 막 생각해봤자 무기력에만 빠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어쨌든 지금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로 주의를 돌리면 그래도 좀
내가 뭔가를 문제를 바꿔 나가는구나라는 힘이 드는데 실제로 내가 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네. 기울에서 좀 빠져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변 사람들을 바꾸는 거 네. 그리고 또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분들과의 어떤 이런 커뮤니티나 서로 같이 활동하는 것도 연대감이 좀 많이 도움이 됐겠다. 너무 도움이 돼요. 거기서 힘을 많이 얻어요. 그래서 주로 제가 사람들한테 또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단체에서 한번 활동해봐라. 조금 혹시나 이걸 보시는 분 중에서 나는 좀 힘들다, 힘 빠진다 하면은 뭐 쓰레기 줍기라거나 하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제가 자전거를 탔어요. 그러면 이제 단속 배출 안 됐겠죠? 근데 효과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주우러 갔으면 바로 그 쓰레기 줍고 깨끗해지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걸 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제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진짜 분명히 살기는 좋아졌는데 마음은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앓는 분들도 선진국들에 정말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심리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뭐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마음 자기에게 집중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들은 뭐냐면 사람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그 우울에서 못 나온다. 맞아, 맞아. 그래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 주변 환경을 좀 봉사하고 주변에 사랑하는 일로 시선을 돌리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도 좋다 이런 내용들이 요즘에는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어떤 주변의 커뮤니티의 일원이 돼서 같이 쓰레기 줍는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일상에서도 내가 이 흐름 어떻게 보면 지구에 좀 안 좋은 걸 살리려는 거대한 흐름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이런 연대감 나 혼자 가지고 있는 연대감이 생기면은 우울과 불안에서 벗어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진짜 내부자들 채널에서도 한번 다 같이 쓰레기 주우러 가야 되나 플러깅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내부자 팀하고 같이 해서 여의도 한강공원에 쓰레기 한번 줍고 그 함께 그런 행복 지수를 함께 높이고 한국의 그 메인 밑에 있는 행복 지수를 우리 한 단계라도 함께 올려버리면 어떨까? 저희 굉장히 연결점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걸 하는 걸 통해서 실제로 나의 우울과 불안을 극복하는데도 나의 행복 지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좀 바꾸는데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비건 채식을 하고 그냥 대중교통을 타는 나의 일상을 살면서도 나는 지금 되게 큰 일을 하고 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면서 스스로의 삶에 의미를 부여줄 수 있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앞으로 진료실에서 꽤나 많이 언급하게 될 얘기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정말로 100%가 될 때까지 바라보면서 힘 빠지지 말고 10%만 바꾸자는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면 보다 빠르게 10% 달성할 수 있을 거니까 우리 다 함께 이 인간이 지금 앞에 바라보고 있는 정말 큰 숙제를 다 함께 해결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 뇌부자들 채널에서도 한번 뭔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얻고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 또 실천으로 당장 옮길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